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전기, 가스, 난방비 이런 연료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30%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물가, 고물가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묻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제 소속 지방정부들과 더불어서 난방비 폭탄 해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을 논의해달라.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경유, 등유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이 물가 폭탄, 그중에서도 이 한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최고위 회의 전에 사전회의에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270만 가구인가를 난방비 지원을 한다고 온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90만 가구쯤이 중복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70만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 270만 가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 또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기만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비정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그래서 참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그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대책 없이 이렇게 겨울만 지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30조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101하루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의 개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1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개고장을 보냈다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참사의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또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유족들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어제 유족 대표께서 만약에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시도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신안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기환을 기원하고 당국은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